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에 새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3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지구학 2 해설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쭉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많이 되신다면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쭉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정리할 겸. 아시겠죠? 자, 1번 부분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그림은 북반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거를 잘 보세요. 북반구에서 대기 대순환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A와 B는 각각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각각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순서 없이라는 말 안 썼어요. 자, 그리고 화살표 잘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륙 경계면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대륙권과 요 위쪽을 뭐라 그러죠? 성층권이라고 하죠. 자, 대륙권과 성층권의 그 경계를 대륙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저위도 쪽으로 갈수록 대륙권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 대륙 경계면도 상당히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는 자, B에서 열대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대기 대순환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아열대 지역에는 고압대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헤들리 순환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런 과정에서 기역 니언틱은 맞는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볼게요. 대기 대순환은 지구 규모의 순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기 대순환. 편서풍 파동. 뭐 계절풍 이런 것들 연중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구 규모 순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규모의 순환을 잘 모르시겠거든. 가장 작은 거는 미규모, 그 다음 조금 큰 건 뭐였더라? 중규모 혹은 중간규모. 그 다음에 그렇죠, 전향력이 작용하는 뭐 저기압이라든지 고기압이라든지 태풍, 그렇죠, 종관규모가 되겠고요. 그거보다 큰 규모를, 그렇죠, 이와 같이 지구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기역 동그라미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에는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A는 지금 뭐예요? 하강기류죠. 하강기류, 공기가 쭉 내려왔고요. 그럼 그 내려온 공기는 지표면에서 쭉 펼쳐져서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A는 지금 공기가 퍼져나가는 고기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가 되겠고, 우리가 이 지역을 아열대, 고압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압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D는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한번 볼게요. A는 B보다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도라고 해놓고 어디가 극지역인지 어디가 적도지역인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대신에 이야기 한번 했죠. 자, 여기가 적도 부근인 것 같아. 저위도 부근인 것 같아. 왜냐면, 그렇죠, 많이 팽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 헤들리 순환 상승해서 하강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저위도. A와 B를 따졌을 때 B가 저위도가 되겠습니다. A는 저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기역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금, 복사이트 그리고 활석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금과 복사이트와 활석이 등장하는 우리 광상, 광석 자원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광물 자원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골라봅시다. 기억부터. 자, 가는 주로 변성광상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하게 됐을 때, 그렇죠, 주로는 화성광상,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유용한 광물질들이 농집이 되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퇴적광상에서도 금 있죠. 어떤 거냐면 사금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금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로 화성광상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틀린 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니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부터 알루미늄을 추출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보크사이트가 되겠고요. 우리가 뭐 정장석 같은 것들이 풍화가 돼서 고령토가 다시 풍화 침식 받으면서 보크사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크사이트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크사이트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보크사이트는 AL 알루미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L2O3 하고요. 그 다음에 N 하고요. H2O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쓰는 거니까 보안이 여기서 뭐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장석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칼륨이나 이런 것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풍화를 받으면서 그런 친구들 다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보크사이트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크사이트 알루미늄의 원료 모르셨다면 지금 보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살짝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자, 다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활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광물 자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금속 광물 자원.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기 잘 흐르고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잖아요. 알루미늄이라든지 금, 은, 구리, 철 이런 것들이 금속 광물 자원이고요. 활석, 뭐 석회석 이런 친구들은 모두 비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따라서 디귿 비금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상공입니다. 상당히 상공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아하니 몇 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가 등장하냐라고 했더니 100헥토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은 100이 아니었군요. 300이었군요. 자, 그림은 3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00헥토파스칼이 해당하는 거. 우리 지상은 보통 1000헥토파스칼이잖아요. 여기서 얼마? 8,880m 정도 올라가면 오, 300헥토파스칼이 등장해 라고 하는 거고요. 9,600m 정도로 올라가야 오, 300헥토파스칼이 등장해. 자,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그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300헥토파스칼의 고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점 ABCD는 3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에 위치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A, B, C, D는 모두 3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에 위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살짝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건 지면이 되겠고요. 300헥토파스칼이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300헥토파스칼 이렇게 되고요. 어느 곳은 8,880m를 올라가야 돼. 어떤 곳은 9,600m를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갈수록 고도 높아지니까 3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은 이런 형태로 남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B, C, D는 모두 같은 고도라 그랬나요? 아니죠. A, B, C, D는 300헥토파스칼에 있기 때문에 요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린 면 있잖아요. 요 면 어딘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는 다른 거예요. 대신에 기압은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면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압력, 등압면에 직각 방향으로 분명히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하게 되겠죠. 자, 두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연직 기압 경도력이 되겠고요. 자, 수평으로가 수평 기압 경도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이 크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바람도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요. 요 8,880m, 그 다음에 9,120m, 9,360m, 9,600m. 자, 고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쭉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촘촘하게 모여있는 부분 보이죠? 자, 이런 데가 경사가 상당히 급하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문제가 막 어렵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선생님 출발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전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부는 바람들이기 때문에 풍속이 빠르면 전향력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향력은 자, 이렇게 적을게요. 전향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전향력은 E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와 B를 비교를 했는데 위도가 같으니까 오, 이거 같은 값이야. 오메가, 지구 자전각속도 어디서나 동일한 값이야. 따라서 전향력이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풍속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오, 촘촘하게 있으니까 바람이 빠르게 부나 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여기 Z로 표시되어 있죠. 뭐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바람이에요. 여기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랑 가까운 곳이 풍속이 빨라요. A가 가까워요? B가 가까워요? A가 훨씬 가깝죠. 즉 A가 풍속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A가 전향력이 큰 겁니다. 따라서 기억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전향력의 크기가 A에서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틀린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언 볼게요. C에서 저기압성 바람이 불게 되겠어 라고 합니다. 자, A, B, C, D가 있게 되겠고요.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요렇게 불게 되겠죠. 자, 요렇게 불게 되겠고요. 자, 요 휘어지는 거 잘 보시면 요렇게 돌아서 한 바퀴 빙글 도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냐라고 하게 된다면 안쪽으로 기압 경도력 작용하고 있고요. P, 바깥쪽으로 전향력 이렇게 작용하는 상황이고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따라서 니는 어때요? 저기압성 회전이다. 맞는 보기. 저기압성 바람이 붑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에서 뭐라 그랬니? D에서 공기가 수렴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편서풍 파동과 비슷해요. 자, 여기 C는 저기압성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천천히. 자, 요 지역은 지금 기호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반대로 돌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고기압성. 천천히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 지역은 공기가 어떻게 수렴한다. 아, 발산한다. 적게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혹은 우리가 편서풍 파동에서 보듯이 여기가 기압골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압골의 동쪽은 어떻게 발산, 공기의 발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편하신 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하나 정답,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어찌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것은 선생님 생각했을 때 문제가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실험 과정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이 실험 과정을 쭉 한번 읽어보고 왜 이런 실험 과정을 실시하게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하진날입니다. 오, 더운 여름철이죠? 자, 태양의 일주운동을 이용하여 관측지점의 위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했냐면 가 실험에서 뭐를 준비합니까? 그림 1과 같이. 자, 막대에다가 막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림자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수평인 지면에, 이게 수평면이래요. 지면에 일정한 동심원을 그린다. 다 동심원이네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동심원을 그리는 끝이 뾰족한 막대를 이렇게 세우고요. 중심 O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실험.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했나? 11시 50분부터, 거의 이제 난 12시 가량 되겠다. 그죠? 11시 50분부터 13시까지, 오후 1시까지 5분 간격으로 막대 그림자 끝을 점으로 두두두두두 표시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다다다닥,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표시하고 이 점들을 선으로 잇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다. 그림 2와 같이, 자, 2와 같이 나의 선에서. 나 여기서 뭐를 지금 긋는 거냐면 이제 수선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O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에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린 다음에 A라고 이렇게 이제 찍는 거예요. 표시하고 두 점을 연결하여 OA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림자 길이가 가장 짧을 때잖아요. 그죠? 가장 짧을 때니까 우리는 태양의 남중고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OA 길이를 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
이제 네 번째 뭐 했냐면 막대 OA 길이 측정하고 그죠? 자, OA 길이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OA 분의 막대의 길이.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어찌 보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OA 막대의 길이 하니까 요렇게 하면 자, 사실은 요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이 나왔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거 길이 분의 요거 길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자, 햇빛이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해 지금 태양의 고도를 구하게 되는데 고도 세타를 구하는데 가장 고도가 높을 때, 가장 짧을 때 이 값을 구합니다. 태양 남중고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태양의 남중고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 세타와 하진날의 태양의 적위를 이용하여 이 지역의 위도를 계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기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억해서 뭐라 그러냐면 OA는 남북 방향과 나란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O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 거냐면 청구, 우리 지평좌표계 기준으로 청구를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기를 남북방향, 여기를 동서방향. 자, 그리고 청구의 적도가 어떻게 있죠? 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막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하진날이니까 아마 저기가 23.5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태양의 일주 운동이 생기게 되겠고요. 막대를 여기다가 세워놨고요. 막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11시 50분이면 저기 있었고요. 1시면 여기쯤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쪽으로 쭉 이동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기역, 여기가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거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역이 먼저고 니은이 나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으로 보는 거고요. 가장 짧은, 자, OA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정확하게 지금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OA를 선을 그으면 북점과 그 다음에 남점을 잇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우선이 되겠죠. 좌우선과 같은 방향, 나라는 방향의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OA는 남북 방향과 나라는 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여기다가 삼킬게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태양에서 방위각은 막대 끝에 그림자 끝이 기역이 있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역에서 니은으로 변하게 된다.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기역일 때 태양의 위치는 저쪽이 되겠고요. 니은일 때 태양의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자,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재기 때문에 기역을 찍을 때 태양은 방위각이 180도가 되지 못하고요. 니은을 찍을 때는 이미 남중하고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방위각은 180도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 다시 읽어볼게요. 태양의 방위각은 막대 끝에 그림자 끝이 기역에 있을 때가 니은에 있을 때보다 작다라고 했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위각 이게 먼저기 때문에 방위각 점점점 증가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먼저 나중 방위각 작을 때 방위각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 티귿 관측 지점의 위도는 36도보다 고위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중고도를 구했으니 76도가 나왔다. 자, 그러니까 76도는 남중고도죠. 90도 빼기 누구 위도 하고요. 더하기 이날 태양의 적이잖아요. 태양의 적이는 이날 플러스 23.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다? 위도를 구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3.5 넘어가면 76도 빼주는 거죠, 그죠? 52.5도가 되겠고요. 그걸 90에서 다시 한번 빼주게 되면 36.5, 52.5, 52.5, 37.5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위도라고 하는 것은, 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서 얘기하는 36도보다 고위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어때?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조금 길었죠,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광물들의 쪼개짐,
쪼개짐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나다 광물이고 이 광물이 지금 순서 없이 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는지 볼게요. 세 광물의 쪼개짐 유형을 스케치했다. 가나다는 각각 방해석, 운모, 휘석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방해석, 운모, 휘석인데 방해석은 한방향의 쪼개짐, 자 흑운모, 백운모가 되겠고요. 판상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모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운모. 자, 그 다음에 방해석은 기울어진 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세 방향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 누구죠? 바로 방해석. 세 방향의 쪼개짐. 방해석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휘석. 각섬석, 우리가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이렇게 얘기할 때 휘석이라든지 각섬석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두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쭉하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휘석은 누가 되겠어? 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휘석과 운모와 방해석의 쪼개짐의 방향을 아셔야 이 5번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모르셨다면 풀기 힘든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면 푸는 거고요. 사전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없었다면 풀 수 없는 그런 문항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가는 두 방향의 쪼개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쪼개짐이라고 하는 거는 약하게 결합되는 그 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운모는 하나의 면이에요. 여기가 약하게 결합된 면. 여긴 두 개의 면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렇게 쪼개지는 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있죠? 요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 따라서 쭉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쭉. 그러니까 휘석, 뭐 요렇게 예를 들자면 자 요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쪽 면 하나, 이쪽 면 하나 요렇게 두 방향의 쪼개짐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약한 결합의 방향 하나, 이렇게 약하게 결합된 면이죠. 방향 하나. 그러니까 두 방향의 쪼개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두 방향의 쪼개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나의 SR4 3연체, 운모죠. 흑운모, 백운모, 규소, 산소 결합 비율 2대 5 정도가 되겠고요. 결합 구조는 판상형이다. 그렇죠. 우리가 흑운모, 백운모는요, 판상형의 결합 구조를 가진다.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도 기억해 두세요. 2대 5,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 염산과 반응합니다. 그렇죠. 방해석이죠.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서 거품을 내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발생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 이건 어때요? 모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지질 계통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누충군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동누충군, 그 다음에 연일충군이 있는데 자 순서 있나요? 없나요? 중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서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ABC 분포 나타낸 것이다. ABC는 조선누충군, 대동누충군, 연일충군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선누충군과 대동누충군 그리고 연일충군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했던 그 영역이 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조선누충군입니다. 자, 조선누충군. 자, 요 친구가 되겠죠? 조선 이렇게 쓸게요. 강원도 지역이죠. 태백 있는 이 지역에 이렇게 조선누충군, 자, 후기에 고생대 후기에 평안누충군 요 지역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 친구 있죠? A. 요 친구가 바로 대동누충군이 되겠습니다. 대동누충군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이게 포항 쪽 있죠? 요런데 동해안 일대 약간 요렇게 등장하는 게 연일충군 우리 신생대 지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일충군. 자 연일충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호가 어떻게 되니? A가 노란색 이거라고요? 아 대동누충군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조선누충군은 B가 되겠네요. 자 B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일충군은 이렇게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순서대로 좀 연결 지어보면 좋겠어요. 고생대 때 누구누구 있어요? 조선누충군 있고요. 자 여기다 적을까? 조선누충군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안누충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생대가 거의 끝나게 되고요. 중간에 물론 대결층 사라져 있는 층 부정합에 의해서 없는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누충군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누충군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선 누충군과 대동 누충군 이런 거 지금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신생대 들어가서 연일 증군 등장하게 되겠죠. 신생대 연일 증군. 자, 큰 지질계통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요걸 통해서 한번 볼게요. 기억. 자, 지층의 생선 순서는 BAC입니다. 자, B가 누구였죠? 조선 누충군 B. A가 누구였죠? 대동 누충군 A. 연일 증군 누구? C. 자, 그래서 BAC 순서입니다. 기억 맞는 보기. 두 번째, B에서 육성층과 해성층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육성층과 해성층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 조선 누충군에서 평안 누충군의 하부 정도까지는 누구예요? 해성층 됩니다. 해성층, 바다. 주로. 자, 그 다음에 평안 누충군 상부에서 대동 경상까지는 누구? 육성층.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B, 조선 누충군은 해성층만 보이잖아요. 해성층, 육성층 모두 보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니은은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갈게요. 둘 다 보이려면 평안 누충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보조선 운동의 영향으로 변형되었다. 누가 C라고 했는데, 대보조선운동, 송림변동, 불국사변동 이런 큰 지각변동들은 언제? 중생대 때 나타나게 돼요. 위치도 좀 기억해 두세요. 대동누충군 요 들어올 때쯤 송림변동, 자 그 다음에 경상과 대동 사이 정도의 대보조선운동, 경상누충군 이후에 불국사변동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보조선운동에 의해서 이 친구가 변형될 리는 없겠다. 이미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쌓였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 어때요? 변형되었다. C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오답이 좀 높았어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답이 높았던 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해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잘은 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와 조류의 속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있고 조류의 속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그렇죠. 하루 동안입니다. 24시간 동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점성과 실순 중에 하나는 해수면의 높이고 하나인 조류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기성을 한번 잘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이게 하루니까 24시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약간 속력으로 보자면 주기가 한 6시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 친구는 좀 다르죠? 한 번 이렇게 갔다 여기 한 번 12시간 정도, 또 한 번 정도 12시간.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석 주기는 12시간하고 25분 정도 되는 시간이 되겠고요. 해수면의 높낮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12시간 25분 정도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점선 자체가 뭐고 누구냐면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 가장 높을 때 만조, 가장 낮을 때 간조예요. 물이 가장 높을 때에서 가장 낮을 때인데 잘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따따따따따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유속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조류가 강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간조, 간조가 됐어. 이제 꽉 다 빠져나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조용할 것 같아요. 빠져나갈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류의 유속은 0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밀물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가장 빠르게 높아지는 이때 조류의 유속 빠른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만조 다시 왔을 때 조류의 유속 0 나오게 되고요. 다시 썰물 빠져나갑니다. 조류 유속 강한 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여기 어때요? 간조 멈춘 거죠? 자,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까? 유속 0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아, 이 친구가 바로 해수면의 높이구나 라고 되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높이하고요. 조류의 유속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T1일 때 썰물이 나타난다. 자, T1일 때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썰물 맞습니다. 빠져나가는 거 썰물이에요. 밀물은
들어오는 겁니다. 육지 쪽으로. 두 번째, 조류의 속력은 그럼 우리 실선을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T2와 T3를 비교하라 그랬네요. T2와 T3를 비교하는데 T3는 요만큼의 조류의 속력, T2는 이만큼의 조류의 속력이기 때문에 T2일 때가 빠르네요. 자, 뭐라 그랬나요? T3일 때가 T2보다 빠르다? 니은 틀린 보기 되겠고요. 세 번째 딕은 T4일 때, 자, 여기가 되겠네요. 자, T4일 때 해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합니다. 해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잘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기조력이 지구 중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그냥 한번 이런 생각 해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이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기조력을 할 때 그 힘들이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잘 해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 이건 나의 실수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수면이 부풀어 오르게 될 때 기조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기조력은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합입니다. 자,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합인데 이때 만유인력은 누가 주는 힘인가요? 라고 하면 지구 중력이 아니라 달이 저기 먼 곳에서 달이 지구상의 임의의 물체한테 주는 그 만유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자체 중력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작은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 달한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전혀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힘, 원심력, 이런 곳에 합력으로 기조력이 생겼기 때문에 기조력은 정말 작은 힘이에요. 자, 그런데 중력은 어떤 힘이죠?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9.8뉴턴 정도의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혹여나 기조력이 지구 자체 중력보다 크다면 물이 둥둥둥둥 떠다닐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기조력은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중력은 이걸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 근데 기조력이 크다면 물이 쿵 떠올라서 저렇게 멀어지겠죠. 우리 지구는 붕괴돼버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보기 어때요? 중력이 어때야 돼요? 훨씬 커야 됩니다. 지구의 중력. 달이 지구한테 주는 그 만유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지구 중력보다 크다. 자,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봤더니 기억 디귿 답이 많더라. 기억 디귿. 오답이. 그러니까 아마 디귿을 지구 중력이 아닌 달의 인력? 요거 더 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요거 혹시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힘, 정확하게 어떤 힘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였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우리 그 지질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질도가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500, 400, 300, 400, 500m 등고선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 이암, 쉐일, 다시 이암, 자, 여기 석회암, 여기 역암, 여기 역암, 그 다음에 점점점점 사암 어디겠니? 사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역암과 그 다음에 사암,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친구들은 수평층이에요. 자, 수평층이고요. 이렇게 수평층입니다. 왜? 등고선과 달아나잖아요. 자, 근데 역암, 사암층이 누구? 이암이나 쉐일이나 석회암을 모두 어떻게 하러 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중에 형성된 겁니다. 나중에 얘네들을 어떻게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부정한 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누구니? 부정한 면이 등장하는 거고요. 부정한 면.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들도 한번 볼게요. 이암이라든지 쉐일이라든지 석회암을 잘 보시면 자, 여기 400m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쉐일과 이암의 주향선을 긋겠습니다. 400m 주향선이에요. 빨간색으로 볼까? 자, 400m 주향선이에요. 자, 500m 여기 있죠? 500m 주향선. 이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따라서 이 이암이라든지 쉐일층은 어느 방향의 경사 방향? 500에서 400 쪽으로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북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경사 방향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선.
이암과 셰일의 경계 이쪽 면이죠. 400m 주향선, 500m 주향선. 어디로? 북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석회암도 마찬가지예요. 400m 주향선, 500m 주향선. 자, 그러니까 경사방향이 모두 어떻게 나와요? 북쪽. 주향은 어떻게 나와요? 동서 방향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면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가장 최근에, 즉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지층은 누구라고요? 자, 얘네들이 원래 있었고 깎여 나가고요. 싹 깎여 나가고 부정한 면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요. 그 위에 여감, 그 다음에 삼순으로 생겼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최근에 형성된, 나중에 형성된 것은 바로 사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뭐라 그랬죠? 사암층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볼게요. 석회암층의 경사방향은, 자, 여기 있죠? 석회암층이든 지금 이암층이든 쉘층이든 북쪽으로 경사방향 나온다 그랬습니다. 북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따라서 경사방향은 남쪽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북쪽이에요. 자, 요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다 주향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층의 경사각은, 여감과 사암층의 경사각은 0도, 수평층이잖아요. 자, 요 친구들은 다 뭐라고요? 수평층. 자, 수평층이기 때문에 경사각은 얼마? 경사각도는 없어요. 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적어도 0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감층이 쉘층보다 크다. 자, 지층의 경사각도는 여감층이 0도, 쉘층 0도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각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린 보기죠. 그죠? 0도보다는 뭐 10도, 20도, 30도, 40도 이런 친구가 더 큰 거죠. 따라서 니은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9번 문제고요. 9번 문제는 어떤 건지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왼쪽 그림을 보니까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높이에 따른 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 문제가 되겠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문제가 길다. 길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왼쪽에 가는 우리나라 A지역에, 자, A지역 어디 있더라? 아우, 여기 있네요. 그죠? 서울 지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고농도 미세현상 현상이 3일간 지속됐다. 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3일간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85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지상은 아니구나, 그죠? 상공에 있는 공기가 되겠고요. 850헥토파스칼 정도면 1km보다 아마 고도가 높은 것 같고요. 거의 뭐 바람이 불게 된다면 등고성, 등압성과 나란하게 바람이 부는 뭐 지균풍이라든지 경도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람 화살표도 어때요? 등고성과 나란하게 거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고도 분포 나타내고 있다. 나는 같은 시기 A상공입니다. 자, A상공에서 어느 기층이 단열 상승. 자, 상승이면 아마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하강하면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승 또는 하강, 단열 하강으로 인한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 상승한 거니 하강한 거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아, 850헥토파스칼 상이 아니라 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단열 변화 전후 기온의 온도 분포 중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도 우리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A상공 높이에서 1에서 4km 구간의 공기가 연직 운동 방향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얘네들이 다 같이 내려온다든지 다 같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적어놨네요. 자, 문제가 조금 길었죠? 자,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자, A를 중심으로 물론 상공이긴 한데 도는 방향이 시계 방향 고기압성의 경도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A지역을 보니까 그리 높은 고도는 아니에요. 그죠? 1km 상공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고요. 시계 방향 따라서 지상에서도 고기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되게 강하게 유입이 됐다, 발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기층이 아래에서부터 미세먼지가 와서 이렇게 밑으로 쫙 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안정적이고 이런 고기압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조건을 보건데 이건 고기압이야. A지역 상공은 지금 고기압이야.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니? 공기가 하강을 해야 되겠고요. 하강하는 거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기역에서 니은 상황으로 하강하면서 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강해서 변하다고 보니까 기온의 역전층도 이렇게 형성되는 걸로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내려오는 이 기울기를 잘 보면 건조단열성과 나란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여 지금 니은까지 와서 1에서 2km 사이죠. 역전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지역에서 맞는 보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가에서 한반도 상공 고기압성의 회전 시계 방향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보기. 두 번째. 나에서 단열 변화 후 온도 분포는 니은이 되겠죠. 자. 니은은 그러면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역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니은에 해당하는 대기의 상태는 절대적으로 안정한 상황이다. 역전층이죠. 니은은 지금 역전층이고요. 역전층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이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가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니까 은하 사진이네요. 그죠? 은하 사진인데 약간 파장을 다르게 찍은 것 같아요. 자, 파장을 다르게 찍은 것 같고요. 어느 파장으로 찍었는지 문제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외부 은하의 가시광선과 21cm 전파로 관측한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21cm 전파는 중성수소의 분포를 잘 확인할 수 있고요. 나선팔에 주로 중성수소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은하 중심이 있고요. 주변에 나선팔이 있는데 여기 중심이 정말 잘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중심이 별로 안 나와 있고 나선팔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가모 21cm 전파로 촬영한 거예요. 중성수소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뭘? 가시광선이죠. 자,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가시광선. 자, 그러니까 21cm 전파와 가시광선을 구분 지었기 때문에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보기. 가는 중성수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요. 21cm 전파는 결과적으로 중성수소에서 전자의 스핀이 바뀌게 될 때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성수소의 분포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역 동그라미. 두 번째, 니은. 성감물질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습니다. 자, 중성수소가 많다. 우주의 성감물질이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중성수소가 많아요. 성감물질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보면요. A는 밝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B는 어둡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 A쪽에 중성수소가 많다. A쪽에 성감물질이 많다. 자, 뭐라 그랬죠?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성수소가 많은 지역에 결과적으로 성감물질이 많은 거예요. 성감물질이 대부분이 다 수소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 오, 요런데. 은하 중심 특히 요런데. 아니면 요런 데서 밝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별이에요. 그죠? 가시광선 중에서. 이런 별들이 되겠는데 이 물질의 온도는, 이런 별들의 온도는 가에서 밝히는 보이는 물질. 자, 중성수소가 많은 부분이라고 해서 별처럼 아주 밝게 빛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성수소가 되기 때문에 온도는 꽤 낮은 온도예요.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됩니다. 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낮은 온도. 지구보다도 그렇죠. 훨씬 낮은 온도가 되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부분의 온도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죠. 나가 훨씬 밝은 겁니다. 자, 가에서 밝게 보이는 물질의 온도보다 높다. 그러니까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역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11번은 우리 평광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찰했네요.
자, 평광연묘경의 관찰 사실이 되겠고요. 한번 뭐라 그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남석 가와 나의 가나 서로 다른 남석인가 보다. 박편을 직교니콜에서 촬영한 것이다. 직 재물대를 회전하면서 관찰한 결과입니다. 0도, 30도. 아, 요 상황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튼 거네요. 그죠? 여기도 그런가요? 예, 마찬가지네. 한 30도 정도 이렇게 틀었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료 항상 이런 거 보실 때 여기 1mm, 요 길이, 요 해당하는 길이가 1mm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mm, 오, 다 동일한 배율이구나. 이런 것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회전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편함과 규함 중 하나이고 편함과 규함인데 둘 다 변성함이에요. 근데 편함은 염리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는 자 편리구조가 발달된 거죠. 이렇게 광물이 한방향으로 늘어선 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규함은 그런 방향성이 좀 없어요. 자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이런 방향성이 좀 보이는 애 있죠. 이렇게 줄 척척척척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예요? 가가 바로 편함이에요. 자 이런 염리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자 사암이 변성이 된 거죠. 그죠? 주로 접촉 변성을 받은 건데 이런 것이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나가 규암. 일단 이 염리 구조들 보고 이렇게 줄무늬 쫙 가 있는 이 구조를 보고 편함과 규함을 먼저 구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투명 광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투명 광물이다 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명이라는 말과 투명 광물 그 다음에 불투명 자 불투명 광물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광학책, 등방체, 이방체 이런 게 아니라 투명에 뭐가 있죠? 등방체, 이방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광학적으로 등방성이 있냐? 등방체, 암염, 형석, 석류석 이런 것들 있죠? 자, 등방체, 이방체. 이방체, 복굴처 시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빛이 투과돼서 갈 수 있어. 투명 광물이고요. 불투명은 개방에서도 안 보이는 친구가 되겠고요. 이런 걸 불투명 광물이고 주로 누구죠? 주로 금속 광물들이 됩니다. 금속 광물. 그래서 뭐를 준 거예요? 아, 이거 불투명 광물 아니야. 자, 무슨 얘기인 거 하니? 불투명 광물, 즉 금속 광물도 직교니콜에서 계속 완전 소강 나타나고요. 투명 광물 중에서 등방체도 마찬가지 계속 완전 소강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가에서 뭐가 되었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광물은 계속 완전 소강이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돼서 30도 돌아도 빛이 토광 안 하는 겁니다. 가능성 있는 친구는 금속 광물이나 광학적 등방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조건을 딱 달아놨죠? 투명 광물이다. 아, 즉 너는 금속 광물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광학적 등방체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투명 광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광학적 등방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맞는 보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요. 광학적 등방체일 수도 있고 금속 광물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니은. 가는 재결정 작용으로 생성된 광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가와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염리 구조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재결정을 통해서, 자, 기억 같은 경우도 되게 커졌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때요? 재결정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보이고 있어. 라고 했고, 맞는 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상 변정질 조긴. 입상이라는 말은 뭐죠? 커진다라는 겁니다. 커졌다. 변정질, 변성을 받아서. 그러니까 규함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석연과 같은 그런 광물들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우리 보통 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커져서 큼직큼직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정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입상 변정질 조직이 된 거죠. 따라서 어때요? 입상 변정질 조직은 나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규함이라고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입상 변정질 조직이 나타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요. 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었고요.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높이에 따른 기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 이게 기압이구나. 이렇게 기압 등장하고 있고요. 대기는 정력학 평형 상태이다. 정력 평형 상태. 그러니까 연직으로의 그 기압 경도력과 그 다음에 중력의 평형 상태. 그러니까 연직으로 운동 없단 얘기예요.
자, 기층 L1과 L2가 나오고 있고요. 두께는 2km로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고, 단, 중력화 속도는 10m/s 제곱, 그 다음에 1헥토파스칼은 100N/제곱미터다. 라고 이렇게 단위까지 주어놨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볼게요. 높이 16km 하부에, 자, 16km를 갔더니 기압이 얼마가 나왔나요? 100헥토파스칼이 나옵니다. 지상에선 기압이 얼마죠? 1000헥토파스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부의 전체 대기의 99%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가 있고요. 여기가 지상이고요. 지상이 얼마?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1000헥토파스칼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나?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누르는 힘인 거예요. 자, 누르는 힘.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있는 전체 공기 덩어리가, 전체 공기 덩어리가 얘를 꽉 누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힘, 압력이니까 rho g h 이렇게 한번 볼게요. rho 곱하기 g 곱하기 h 이렇게 되겠고요. 누르는 거니까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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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뭐 밀도라든지 이런 건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중력과 속도는 그냥 10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과 속도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500헥토파스칼을 잡으면 500헥토파스칼 자, 위에 있는 공기 전체 무게에 의하여 1000헥토파스칼의 압력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위에 의해서 500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아래는 500헥토파스칼을 만드는 만큼의 공기의 양,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전체 대기의 절반 정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100헥토파스칼 가볼게요. 자, 전체 공기 무게가 1000헥토파스칼의 압력을 만든다. 그런데 여기 요 선을 긋고 요거 위쪽에 공기 덩어리에 의해서 100헥토파스칼만큼의 무게를 만든다. 압력을 만든 만큼의 무게가 존재하는 거죠. 질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900헥토파스칼을 만드는 정도의 무게, 공기 덩어리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전체 대기의 몇 퍼센트? 90%가 있어야 됩니다. 99%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이 어때요? 틀린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로 생각을 해주세요. 공기 무게 때문에 1000헥토파스칼이 나오는구나. 여기 기준 공기 무게에서 100헥토파스칼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와 여기 공기 무게에서 900헥토파스칼이 나오겠구나. 그래야 1000 되는 거니까. 따라서 90%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 높이에 따라서 기압이 감소하는 비율을 볼게요. 자, 높이에 따른 기압 감소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높이를 똑같이 준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높이에 따른 2km로 올라갔더니 기압이 이만큼 떨어진다. 높이에 따른 2km 상승했을 때 기압 감소율 한 200헥토파스칼 정도 감소하네요. 자, 동일한 높이로 올라갔는데 기압의 감소율은 얼마 정도 되려나? 뭐 한 20헥토파스칼? 30헥토파스칼? 정도밖에 안 되죠. 따라서 높이에 따른 기압의 감소율은 아래쪽이 큽니다. 자, 높이에 따른 기압 감소하는 비율은 L1에서가 L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L1의 평균적인 밀도를 얘기합니다. L1의 평균 밀도는 0.9kg/s³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 밀도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L1층에서 지금 위층과 아래층에서 200헥토파스칼이 차이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얼마 나온다고요? 여기가 600헥토파스칼, 여기가 800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의 무게에 의해서 200헥토파스칼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200헥토파스칼이니까 자, 바꿔볼게요. 200 곱하기 100 뉴튼 퍼 제곱미터의 압력을 만드는구나. 어떻게 했길래? 자, 여기 있는 친구의 평균 밀도 로,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10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높이 얼마? 2km죠? 2000, 하나, 둘, 셋, 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단위만, 단위 요거 단위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숫자만 계산하셔도 돼요. 자, 숫자 딱 계산하면 숫자 얼마 나오죠? 10이랑 2000 하면 2만 나오고요. 왼쪽 200이랑 100 하면 2만 나오기 때문에 로우가 얼마 나오죠? 숫자가 1이 나옵니다. 로우는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뉴튼이라고 하는 단위는 뉴튼이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좌변 우변 날아가고요. 킬로그램은 남아 있고요. 여기 제곱미터고 여기 미터 있으니까 넘어가서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보기 다시 한번 보면 0.9보다 크다. 그렇죠. 여기 1이니까 평균 밀도는 1이니까. 그러니까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에서 보시면 어느 성단의 색지수 겉보기 등급, 자, 색 등급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MV라고 했습니다. 자, MV 뭐냐면 V필터로 본 겉보기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나의 어느 성단의 색 등급도이고요. MB와 MV가 있는데, 자, 이는 B필터와 V필터로 본 겁니다. 색지수는 B-V예요. B-V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 우리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줘야 됩니다. 자,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태양의 색지수는 0.65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의 무엇? B-V. 자, 태양의 무엇? 태양의 색지수 B-V는 얼마? 0.65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줬고요.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자, 기억해볼게요. 흰색 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흰색 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희다 흰색 별 하게 되면 색지수 있죠? 색지수가 얼마? 0으로 보시면 돼요. 자, 흰색 별. 자, 우리 태양은 0. 플러스 0.65 정도니까 여기 정도고요. 이게 노란색 별이 되겠고요. 색지수가 0인 별은 흰색. 그러니까 색지수가 0 있나요? 라고 여기 있네요. 자, 기억 보기 다시 한번 볼게요. 흰색 별이 없다. 아니죠. 있어요. 일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존재하는 별이 있어요. 온도, 색깔, 색지수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니은. 색지수가 0.65인 적색 거성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보다 크다. 자, 색지수가 0.65니까, 자, 요렇게 그으면 아마 태양은 여기 있을 거고, 자, 거성이라고 하는 건 요 위치에 아마 존재할 겁니다. 자, 색지수가 0.5인 이 적색 거성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 성단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성단은, 자, 성단을 구성하는, 이 구성하는 별. 자, 구성하는 별은요, 개개 별마다 수명은 다르겠지만, 모는 거의 같다? 나이는 비슷합니다. 거대한 성운에서 동시에 탄생한 별들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이 시간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여기 이 별이나 이 별이나 이런 별이나 이런 별이나 이런 별이나 탄생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지금 어디쯤 사실은 이 성단에 있을 거냐라고 태양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양은 0.65니까 한번 이 정도에 해당하는 별쯤 되겠구나. 물론 이제 태양의 나이와 이 성단의 나이는 같지는 않죠. 자, 근데 이렇게 일단 한번 보시고 태양은 이쯤에 해당하는 별이고 그 정도의 질량이 되겠죠. 자, 거성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런데 나이가 동일한데 탄생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동일한데 진화한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이 성단 내에서 지금 여기 아직 주기혈성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미 적색 거성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성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진화가 빠르다? 왜 빠를까요? 그렇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색지수가 0.5인 적색 거성의 질량은 우리 태양 질량보다는 아마 크지 않겠니? 큰 별이기 때문에 진화를 빠르게 해서 적색 거성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단의 태양쯤에 해당하는 별과 태양 질량과 거의 같은 별과 그 다음에 이 성단 내에서 거성을 비교했을 때 누가 진화가 빨랐는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아, 이 친구가 질량이 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질량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전향점에 있는 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향점에 있는 별. 전향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교를 막 이탈해가는 그런 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디쯤 되나요? 여기쯤 되는 별입니다. 자, 이 친구의 요거 색지수를 읽어보니까 0.5 정도예요. 그러니까 색지수는 얼마라고요? 0.5예요. 자, 근데 0.5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니? 라고 하면 m, b 빼기 m, v가 얼마?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m, b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정도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한 19 정도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19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였을까? 라고 하면 이 친구의 MV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 18.5등급 정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향점에 있는 별의 MV는 자,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거 구하라는 거 18.5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색지수가 0.6인 주기열성의 MV. 자, 색지수가 0.6이면 0.5, 0.6 요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친구도 보니까 한 21등급 정도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한 21 정도 돼요. 색지수가 0.6인 친구고요. 똑같이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MB 빼기 MV가 얼마라고요? 0.6 정도 된대요. 자, 근데 보니까 MB가 얼마니? 자, 21 정도 되는 값입니다. 자, MB 요거랑 비교하네요. MV랑 굳이 비교 안 해도 되겠다. 물론 비교하라고 해도 크겠네요. 자, 0.6이니까 뭐 여기는 플러스 20.6, 아니 20.4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자, 이 친구 0.5인 친구의 자, 전향점이 되는 MV와 그 다음에 색지수가 0.6인 주기열성의 누구? 요거 MB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크죠? 요게 크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열성이 이거보다 작다. 요거 21, 이거 18.5 이렇게 되는 게 작다. 그러니까 디귿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 되겠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의 해파, 파장, 주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서로 다른 해역에서 해역의 표면을 지나는 해파, 가, 나 있습니다. 각각 A와 B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각각 A점 지나고 있고 B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점 A 지나고 있고요. 지점 B를 지나고 있는데 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A와 B의 수심은 각각 100m고 여긴 4m다. 파장의 절반보다 깊군.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 심해파가 됩니다. 100m나 된다고 수심이 파장 50, 파장의 절반 50m보다 깊네요. 자, 파장의 20분의 1 얼마죠? 5m보다 얕아요. 4m를 지난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지, 천해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다. 파의 속력 구할 수 있겠다. 자, 속력을 한번 살짝 구해주시면 자, 이 친구는 속력이 얼마나 됩니까? 심해파잖아요. 이 파이 하고요. 이 파이 하고 G 곱하기 L 이렇게 됩니다. 파장 G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숫자를 넣으면 2 파이 12랑 100이랑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한번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의 속력은 루트 GH입니다. 루트 G, G가 얼마? 10. H는 얼마? 4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루트 40. 루트 40.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자, 요 친구도 미터 퍼 세크. 자, 숫자만 그냥 넣으시면 돼요. 10이랑 100. 이렇게.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기억. 자, A에서 가의 전파 속력은 10m/s보다 빠르다. 자, 요거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2파이 루트 하고요. 2파이 중력 가속도 얼마? 10. 자, 파장 얼마? 1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루트 100이 얼마예요? 10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루트 하고요. 2파이 분의 10 곱하기 10m/s 나오게 되겠고 앞에 있는 2파이 분의 10 루트 이렇게 씌워놓은 이 친구가 1보다 큰가요? 당연히 1보다 크죠. 따라서
이 친구의 속력은 10m/s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어때요? 맞는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나가 비를 지날 때, 자, 천혜파잖아요. 그러면 천혜파 지날 때 해수면의 물 입자는 타운 운동을 하겠죠? 원 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은 이음보다 작습니다. 자, 주기가 등장합니다. 자, 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주기, 파장, 속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살짝 적어볼게요. 뭐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하지만 자, 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분의 무엇? 파장입니다. 자, 주기분의 파장인데 둘은 파장이 똑같아요. 즉, 속력이 빠르면 주기는 작은 겁니다. 자, 속력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친구는 10m/s보다 크다 그랬죠? 이 친구 여기 구했어요. 근데 이건 10m/s보다 작아요. 누가 속력이? 그렇죠. 속력은 가해파가 나해파보다 빠르고요. 그래서 주기는 작습니다. 따라서 속력은 누가 빠르다고요? 가해파가 나해파보다 빠르다. 파장은 같아요, 그죠? 따라서 주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는 가해파가 작고 나해파가 큽니다. 가해파는 기역이고요. 나해파는 니은이에요. 자, 뭐라 그랬죠? 기역은 니은보다 작다. 그러니까 디귿 어때? 디귿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맞는 복이 기역 디귿 맞는 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였고요.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5번 문제고요. 이 15번 문제는 우리 그 중력 이상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가 있고요. 가와 나는 지금 현재 보니까 위도가 다르고요. 가에서는 A, B, 높이가 다르고요. 나에서는 C, D인데 높이는 같은데 왼쪽에 산이 하나 이렇게 볼록 있는 거. 요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도가 서로 다른 지역 가, 나에서 중력을 측정한 지점 A, B, C, D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시고요. 지하 물질의 밀도는 균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준 중력을 비교하세요. A, D. 표준 중력은 그냥 누구 보시면 돼요. 높이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표준 중력은 이론적인 값이잖아요. 위도로 표현 가능한 이론적인 값이기 때문에 위도가 큰 요 친구가 표준 중력이 큽니다. A가 큰 거예요. A, D. 그러면 볼게. 표준 중력이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네요. 자, 여기 A에서가 A, B가 C, D보다는 큽니다. A, B 같고요. C, D 같고요. A, B는 C, D보다는 크다. 자, 기억. 틀린 보기. 두 번째. 측정한 중력값을 A와 B를 비교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B는 여기 있고 A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가 더 중력이 큰가요? 측정한 중력으로 비교하자면 상공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지구랑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랑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A와 B 사이는 거의 물질이 없잖아요. 공기. 아주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B에서 A 쪽으로 쭉 갈수록 중력은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죠.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아래쪽에서 측정하게 되면 위쪽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측정한 중력값이 C, D가 있는데 C가 사실은 작아요. 왜 작은가요? 라고 하게 되면 산이 있어서 그래요. 산은 뭐를 가지고 있죠?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유 인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C를 살짝 산 쪽으로 이렇게 잡아 끄는 거예요. 물론 D도 잡아 끌겠죠. 끌긴 할 텐데 멀고 각도도 좀 이런 형태로 끌어주기 때문에 어쨌든 C가 측정값이 작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가 D보다 작은 거는 이거 산이 만유력으로 잡아 끌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D긋 어때요? 맞는 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의한 효과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효과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 물리학에서는 보정을 해줍니다. 이런 높이에 관련된 것, 산에 관련된 지형적인 면 모두 보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 디귿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디귿 답은 그러면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은하예요. 은하. 자, 은하 회전 속도 곡선이 나오고 있고요. 이 회전 속도 곡선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와 나선 은하 A, B 회전 속도 곡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지문 읽으면서 골라줄게요. 강체 회전을 하는 구간. 자,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요 거리와 속력이 그대로 비례하는 겁니다. 두 배 커지면 속도도 두 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직선 모양 보이시죠? 요거 직선 모양. 요게 강체 회전이에요. 요 강체 회전이고요. 강체 회전. 이렇게 딱 겹치게 할게. 여기까지 요렇게 강체 회전. 여기는 우리 은하, 여기 강체 회전. 우리 은하보다 A가 강체 회전 하는 게 더 넓다. B는 요 정도인가? 별로 안 보이네요, B는. 요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강체 회전을 하는 구간은 A가 우리 은하보단 큰 거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길이를 생각했을 때 A가 더 넓게 강체 회전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니은 볼게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25kPa이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 다예요. 다. 여기 안에 질량은 A가 B의 1.75배다라고 합니다. 오, 숫자를 막 줬어요. 그럼 숫자를 줬기 때문에 식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량적인 분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회전을 하게 될 때는 이 회전하는 그 원인, 소스, 힘이라고 해야 될까?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만유인력입니다. 그러니까 R 제곱 분의 G large M small m 이렇게 해서 작용하게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large M은 특정 반경 내에 있는 총 질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25kPa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라지엠은 25kPa 안에 들어있는 총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5kPa까지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주어놨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에 의하여 물론 뭐 모든 천체가 여기 안에서 원운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자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원운동한다고 하면 R분의 mv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R 하나 이렇게 날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라고 하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를 하게 되겠네요. 무엇에 V제곱에 비례합니다. 물론 R도 넘어가긴 하는데 R 똑같은 거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V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V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서 속도가 얼마 나오나 여기 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175kmps. A는 얼마 나오죠? 여기 칸에 딱 물려 있네요. 얼마? 350. 어때요? 속도 2배 나오죠? 속도 2배 나면 안에 있는 질량 4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75배가 아니라 4배가 되겠습니다. 니에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우리 은하에서 빛을 내는 물질의 양, 암흑 물질의 양을 비교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자, 이런 양, 암흑 물질의 양 자체는요, 외곽부로 갈수록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빛을 내는 물질로만 우리가 우리 은하의 속도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높아진 걸로 봐서 암흑 물질이 많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이 있죠. 오, 실제 속도는 이만큼이고 예측된 속도는 이만큼이니까 이 갭만큼이 암흑 물질이 만드는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고 니은을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암흑 에너지의 양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구간에서 뭐가 기억보다는 클 것 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 자, 기억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1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들을 쭉 채워나가면요. 사실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어느 지진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관측소 A, B, C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P파가 최초로 도착하는 시간, S파가 최초로 도착하는 시간 적혀있고 PSC 적혀있고요. 진앙거리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P파의 S파의 속도는 각각 일정하고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부터
관측소 ABC까지 올 때 속도 변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정하고 그 다음에 P파의 속도는 6km/s야. 자, 그러니까 P파는 얼마라고요? 6km/s. S파는 좀 더 느리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PS에 10초 나왔어요. P파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 10초 간격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당연히 얘가 얼마겠어요? 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30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나와요. 물론 10 다음에 요거 찾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 보면 20이고 10이죠. 오, 똑같은 똑같은 거리는 아니네요. 거의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쫙 전달되어서는데 시간이 요렇게 차이 나요. 12, 10, 20. 그러니까 PSC도 똑같은 비율로 차이 나게 됩니다. 얼마 되죠? 그럼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가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20, 30. 자, 여기 24죠. 그러니까 요거 몇 분의 몇 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를 했니? 5분의 4배를 했구나. 예. 6530이죠. 그죠? 5분의 4. 0.8배를 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P파가 또 오는데 자, 0.8배 이렇게 이제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얼마니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16. 그래서 여기 차이 얼마 나오죠? 8 차이 나죠. 8. 봐. 여기서 0.8배, 0.8배, PSC도 0.8배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0.6배, 0.6배, 여기도 마찬가지 0.6배. 그러면 얼마 됩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S파의 속도는 3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하고 3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오는데 P파는 20초 만에, S파는 30초 만에. 자, 1.5배 느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 속도 얼마? 4km/s 나오겠습니다. 3?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20이다. 기억은 20 아니었죠? 18이었네요. 자, 니은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95보다 큽니다. 라고 합니다. 자, 니은을 보면 지금 얘가 95잖아요. 지난 거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있고요. 지진. 야, 이거 진원이에요. 진원. 자, 그리고 여기가 진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고 B는 멀리 있어요. PSC도 크고요. 도달한 데 걸린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아마 B는 여기쯤 있겠습니다. C는 지금 어디쯤이냐면 조금 얘보다는 가깝죠. C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C에서 진앙까지 거리가 얼마? 95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B는 진앙 거리 95보다는 커야 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95보다 큽니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 동그라미.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행성의 운동이 되겠고요. 자, 이 행성의 운동을 뭐 물론 잘 푸신 친구들도 있고 이거 긴가민가 하면서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예 몰라서 틀리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해 7개월 동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1년, 뭐 1년, 2년, 3년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개월이에요. 5, 6, 7, 8, 9, 10, 11까지 7개월 동안에 관측한 것이고요. 행성 A와 B가 있는데 배경별에 대한 겉보기 운동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서에서 동은 그런 배경별에 대한 거니까 순행이고요. 요 친구가 동에서 서니까 뭐예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볼게요. 역행 나타나고 있고요. 동에서 서, 역행. 동에서 서, 행성 B는 이때 역행. 역행 되게 길게 하네. 이렇게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역행 되게 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역행, 역행. 역행하다가 다시 역행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회합주기라는 겁니다. 회합주기가 하나, 둘, 셋, 넷. 약 4개월 정도 되는 친구.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바로 수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도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A와 B는 수성과 목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바로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수성. 무엇을 통하여? 휘합주기가 1년보다 짧은 걸 통하여 수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참에 여러분들이 수성의 회합 주기가 약 4개월 정도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성 B는 뭐죠? 목성입니다. 하나는 수기가 하나는 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기억 A는 수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자, B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성, B의 시지름은, 즉 목성의 시지름은요, 8월, 5월 누가 큰가요? 라고 합니다. 목성이잖아요. 목성이 역행을 하는 이 순간은 바로 충이죠. 그러니까 6, 7, 8, 9, 10까지 가는데 역행의 가장 중앙 요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가 어디예요? 충.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고요. 가장 시지름이 클 때예요. 따라서 8월이 5월보다 목성 같은 경우는 충이니까 시지름이 크다. 시지름이 크다 그랬나요? 8월이 5월보다 크다.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 10월 말에 적경한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합니다. 자, 10월 말이면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역행이 거의 끝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성 같은 경우는 역행 지금 막 하고 있는 역행,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역행이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자, 내행성 궤도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외행성도 궤도를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역행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자, 역행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구 그려놓고 자, 여기다가 태양, 여기다가 지구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내행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상대적으로 태양과 지구에 대하여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행은 아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여기쯤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목성과 같은 경우는 어디쯤 와 있나요? 10월 말에 딱 가게 되면 충에서 끝났습니다. 자, 역행 끝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렇게 움직이죠? 여기서 시작하여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쯤 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보다 적경이 수성은 지금 작은 상황이고요. 태양보다 적경이 큰 상황입니다. 자, 10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말이면 태양 적경 12시고요. 10월 말이면 그보다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커져서 한 14시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적경 얼마? 14시. 14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성은 14시보다 조금 작은 곳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따졌을 때 오, 이렇게 가면 오, 여기가 0이 있나 없나? 0이 어디 있지? 만약에 적경 0신 친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적경 증가하니까 20, 30 막 이럴 것 같고요. 적경 0이 여기 있으면 오, 1시, 2시 그러면 이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수성은 요 정도보다 작아요. 됐고요. 목성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목성은 뭐냐면 8월 말에 충이에요. 그죠? 8월 말. 자, 8월 말에 충이기 때문에 자, 이때 목성에 자, 이 충일 때 목성의 적경이 태양과 완전 반대. 그러니까 여기가 태양 적경 12시니까 여기는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목성의 적경이 한 22시 정도 됩니다. 22시. 그리고 지금 계속 적경 감소하는 중이죠. 22시, 21시 막 이렇게 감소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21시, 뭐 20시 뭐 이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주면 목성은 14시가 안 되고요. 지금 목성 같은 경우는 수성은 14시가 안 되고요. 목성은 14시가 뭐야, 그죠? 20시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성의 적경이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볼게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18번도요. 아마 잘 푸신 분들은 잘 푸셨고요. 그냥 찍으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판단하실 때 여기 다음에 오, 이게 이 각도가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하면 사실은 답을 찾기 힘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역행이니까 적경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때 목성 적경이 22시이므로 22시, 뭐 21시, 뭐 많이 가봐야 20시 정도까지 갔겠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성보다는 목성이 적경이 크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이제 그림을 보니까 아이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그죠? 자, 그래도 우리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전 주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그림은 가상의 행성 A와 B가 있습니다. 행성 A, B가 있고요.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와 S1 후의 위치를, 자, 현재의 위치 나와 있고요. S1 후에 요만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낸 거고요. B에서 구한 A의 회합 주기. 자, 지금 현재 BA를 보면, 어찌 보면 B에서 A를 보면 내합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자, 회합 주기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니? 라고 했더니 S1이 나왔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회합 주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공전 주기를 가지고 회합 주기를 이제 구할 건데 아마 이거 한 바퀴 안 돌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회합 주기라고 했으니까 S1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S1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 공전 주기가 360, B 공전 주기가 2160. 오, 숫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라고 하는데 2160은요, 360이라고 하는 이 왼쪽에 이 값을 몇 배를 하면 되나요? 6배를 하면 됩니다. 자, 63, 18, 66이 36 하게 되면 2160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러니까 공전 주기가 A, B가 있는데 B가 A의 몇 배? 6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회합주기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회합주기 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361분의 1 빼기 자, 6 곱하기 360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합주기 S를 구해보게 되면 361에 몇 배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 360은 다 저쪽으로 넘기시고요. 6분의 6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분의 5가 되겠고요. 5분의 6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60 약간 넘는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 친구가 A는 현재 B는 여기서부터 공전주기만큼 안 지났어요. 그냥 이렇게 온 거고요. 세타 A는 이렇게 가서 한 바퀴를 돌고 얼마? 6, 5분의 1만큼을 더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바퀴 이상 이렇게 가서 다시 회합주기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 S는 500보다 큰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구한 게 500보다 큰가요? 라고 한 거네요. 자, 이거 얼마야? 이거 360을 1.2배 정도 한 거죠? 360 더하기 72를 하면 되는구나. 그럼 얼마 나오죠? 72를 하게 되면 72, 432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나요? 72, 72, 72 맞죠? 432.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500보다 작은 값이네요. 500보다 크다고요? 그럼 기억은 틀림복이네요. 기억은 틀림복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세타는 S-360도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타를 한번 볼게요. 자, 요만큼 세타를 가게 되는데 세타는 얼마나 갔나요? 라고 합니다. S라고 하는 거는 S1 후에 라고 하면 요만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60도를 빼면 됩니다. 자, S1 후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S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S는 지금 현재 S1 동안 A가 공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A는 361 동안에 360도를 가게 되고요. 이거를 S1 동안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S1 동안에 A는 얼마나 갔나요? 라고 하게 되면 나눠주면서 1도 이거 이거 단위도 사라지게 되겠죠? S도만큼을 공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요만큼 360에서 이만큼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타는 얼마라고요? S도에서 얼마? 360도를 딱 빼주면 요 세타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니은 복이 어때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S-360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R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 이각이 17.6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대 이각.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중심별 B. 자, A가 이렇게 돌고 있죠? 접선을 그으세요. 접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가 최대 이각이 얼마? 17.6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1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사인 17.6도는 얼마? R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R은 얼마 되겠습니까? 사인 17.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코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 디귿은 그렇죠.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이은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되겠고요. 20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더라고요. 아마 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자, 실수 조금 하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정역학 평형과 지역력 평형이 이루어진 북위 30도 해역에서, 30도 N 해역에서 밀도가 로1과 로2인 층이 있습니다.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Z'에서 여기에서는 지역류의 유속은 0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압차 나지 않아요? 수평으로 수압 경도력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옳은 설명 골라주시고요. 지구 자전 각속도와 중력 각속도를 각각 이렇게 주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H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H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첫 번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식 자체가 외워질 수도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물의 수압과 오른쪽에 Z'까지 내려죠. 이 수압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일단은 어찌 보면 이 부분, 여기구나. 자, 여기랑 여기 부분은 똑같죠? 로1으로 이만큼 높이, 로1으로 이만큼 높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해 주시고요.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얘가 만드는 수압과 얘가 만드는 수압은 둘이 합쳐서 이것과 같아요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0.7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여기 H1과 H2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여기를 H1, 여기를 H2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1 곱하기 G 곱하기 H1 더하기 H2 요 친구하고 그 다음에 로2 곱하기 요 친구죠, 그죠? G 곱하기 H2가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H1 대 H2 비례식을 한번 살짝 세워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바로 우리 H1 있고요. H2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몇 대 몇? 로2 빼기 로1 대 로1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곱하고 요거 요거 곱하시면 돼요. 그럼 그 식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식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서 나타나는 경사와 아래에서 나타나는 경사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반대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경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H1, H2 비례, 자 볼게요. 0.7 대 H는 로2 빼기 로1 얼마죠? 7 대 로1 얼마죠? 10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 되겠네, 그지? H 곱하기 7은 0.7 곱하기 102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7, 0.7 얼마? 이 친구 0.1 따라서 H는 얼마? 102m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뭐라 그랬죠? 기억 H는 102m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오,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실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자, 지역류는 북쪽으로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지역류 북쪽으로 흘러. 이게 북반구잖아요, 그죠? 정역 1호는 북위 30도 해역이니까 수압경도력 오른쪽, 전향력 왼쪽.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니은을 동그라미 하실 수 있는데 B라고 안 했어요. 그죠? A라고 했습니다. A는 지금 여기 색깔 칠해놨잖아요. 여기는 수압경도력 0인 지역이고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그래서 여기 흐르잖아요. B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했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 읽어서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일단 니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지역류의 유속을 구하세요. 자, 이제 B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이 지역류의 유속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식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Z. 우리 해수 경사에서 나타난 수압 경도력이죠? E 곱하기 V 곱하기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생략하고요. 미터라든지 세크라든지 이런 단위 나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터 퍼 세크 제곱 10. 자, x 10의 6승 미터, 1000km네요. z 0.7m, 0.7은 2 곱하기 v, 나 v 구하고 싶어요. 오메가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세크라고 했고요. 사인 위도. 자, 위도는 30도라 그랬죠. 자,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사라지고요. 여기 있는 7과 10 곱하기 0.7 사라집니다. 그럼 얘 남네요. 그죠? 요 친구 넘어갈게요. 따라서 V 얼마 나와요? 10의 6승, 10의 5승, 10분의 1이네요. 0.1 미터 퍼 세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0.1m 퍼 세크로 어디로 흐른다고요? 북쪽으로 쫙 흐르고 있습니다. 디귿 보기 뭐라 그랬어요? B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0.1m 퍼 세크보다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0.1m 퍼 세크죠. 자,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어떻게?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풀이가 끝이 나게 되고요.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많았죠. 자,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푼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능 수고 많으셨어요.